충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은행 경비원 잉여맨이라고 합니다. 모두 반가워요. 자, 오늘 여러분들 할 맵은 무엇이냐면 제가 은행의 경비원이 돼서 CCTV로 도둑을 감시한 뒤 그 도둑을 빨리 체포하는 그런 게임이고요. 자, 일단은 여기 보면은 무기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갑바도 있고 이거 도둑 잡는 몽둥이 그리고 이거는 도둑 잡는 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게임을 해서 돈을 얻어서 무기도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아이언 방망이도 있고요. 자, 어쨌든 한번 게임을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난이도는 노멀로 하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카메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어떻게 나오니? 어떻게 나오지? 아, Shift로 나올 수 있구나. 카메라 2로 갈게요. 이게 카메라 2 그리고 카메라 1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감시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어디 보자. 도둑이 저 비싼 동상을 훔쳐가지 못하게끔 감시를 해야 되는데 도둑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자, 안되겠다. 일단은 A존으로 내가 직접 가서 지키도록 하죠. 이 동상은 여러분들 말할 것 같으면은 정말 비싼 동상입니다. 거의요 한 5,000원 할려나 모르겠네. 저 근데 볼품 없는 머리를 훔쳐 오는 진짜 사람이 있긴 해? 없을 것 같은데. 봐봐, 누가 저걸 훔치고 오냐고. 제가 이 예술 작품의 경비원이니 제가 그래도 꼼꼼하게 검사를 해야겠죠. 오, 왔어. 어디서 나의 동상을 훔쳐가느냐? 안 돼. 이거는, 저 동상은 아무리 싸구려라고 해도 훔쳐가는 너는 용서할 수 없지. 좋습니다. 첫 번째 범인을 잡았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동상을 이제 범인에게 있어서 지키는 게임이죠. 저 아주 고귀한 동상을 훔쳐갈 사람은 없는 건가. 자, 2번 카메라를 보자. 2번 카메라에서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게 꽤나 왔어. 범인은 왔어. 이 녀석이 뭐 시도 때도 없이 훔쳐가려 그러네. 도둑 이 녀석 느려 빠져가지고. 자,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웹에 가서 훔치는 것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점점 올라요.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 아, 여기는 약간 그런 곳인가봐요. 저기 가운데에 뭘 지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약간 식물관 같은 곳인가? 식물관에 약간 아주 중요한 식물 같은 게 있나봐. 그걸 좀 지키는 것 같은데 CCTV로 확실히 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나올지 몰라. 오, 왔어. 범인이 왔습니다. 야, 이 녀석이 그거를 그 식물은 시금치긴 하지만 나 시금치를 좋아하는구나. 아니, 이거 이상하네. 아니, 훔쳐갈 게 없어. 시금치를 훔쳐가려고 하네. 이상한 도둑들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래도 여기 박물관 주인이 저한테 이거를 지키라고 했으니까 월급 받는 저 같은 이제 월급쟁이들은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2번 카베르 가보자. 2번 카베르에도 왔어 왔어 이 녀석들. 아주 그냥 시금치가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그걸 가지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나? 어? 자,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미션을 깨다 보면은 다이아몬드 보상을 받는데요. 다이아몬드로 아이템을 살 수 있어요. 일단 테이저. 테이저는 여러분들 전기로 지지직 지지직 하는 거, 꼼짝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아이언 방망이. 좋아요. 방망이를 들었더니 빨라졌어.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것을 지키게 될까요? 오, 이번에 카메라가 3개가 생겼습니다. 카메라가 3개가 생겨가지고 이번에 잘 지킬 수 있을까? 여기는 은행입니다. 은행. 딱 봐도 분위기가 은행 창고죠. 오, 여기 다이아몬드 있는 거 봐요. 다이아몬드. 은행이 저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 저 보이시죠? 저 가운데 있는 거. 저거를 훔치러 오나 본데. 일단 양쪽 통로고요. 여기가 이 안이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인데. 자, 이 녀석이 이거 은행 안에 있는 은행 지하 창고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훔쳐갈 것 같단 말이죠. 신중하게 어디서 오는지 확인한 뒤에 잡으러 가야겠죠? 여기 1번 카메라 가보자. 안 와. 3번 카메라 안 와. 3번 카메라도 없단 말이지. 2번 카메라 빨리 가보자. 뭐야, 훔쳐갔습니다. 뭐야, 훔쳐갔어. 이 녀석이 와, 이거 와, 이거 잠깐 1번 카메라 갈 때 갑자기 여기 안에 들어왔어요. 오,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거 하마터면은 진짜 뺏길 뻔했잖아. 오, 이거 생각보다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3번 카메라로 가보도록 합시다. 저게 철문에서 나오는 건가? 1번 카메라. 자, 2번 카메라에 뭐야? 다이아몬드가 없어졌는데? 뭐야? 잠시만요. 다이아몬드가 없어졌어. 야, 어느새 언제 왔죠? 여러분들? 난 카메라에서 보이지도 않았는데 다이아몬드를 들고 그 사이에 들고 도망갔어. 나는 이번 카메라 딱 보자마자 다이아몬드가 없어졌겠지. 진짜 화들짝 놀랐네.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오, 이거 저기 어디 저기서 왔구만. 일로 이쪽 철문으로 몰래 들어와서 훔쳐가려고 했구나. 꼼짝 마세요. 네, 꼼짝 마세요. 테이저건으로. 오, 테이저건 쓰니까 전기가 통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안되지. 어디서 훔쳐가려고. 안되지. 좋습니다. 다이아몬드 11개 얻었죠? 11개. 일단은 이 12개의 아이템을 한번, 이거 뭘까요? 화살이군요. 화살이고. 자, 좋았어.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난이도를 하드로 올려서 해보자. 하드. 자, 모장. 모장 약간 그 회사인데요. 아닌가? 저택이구나. 여기 집이다, 집. 주택인가 봐. 여기도 뭘 훔쳐가려고 하는 건가요? 자, 보자. 여긴 테니스장이고. 자, 여기는, 그렇죠. 여기서 보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다 어디서 오는지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감시를 하고 있다가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뺑뺑 도니까 어지러운데. 도대체 이번에 뭘 훔쳐가려고 하는 거지? 자, 아직 도둑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도둑 녀석들이 감시망을 잘 피하고 있어. 내가 하지만 어 뭐야? 졌는데? 게임을 졌습니다. 뭐야? 안 보였는데 나? 진짜 안 보였는데? 뭐죠? 일단은 이 맵 안에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 깃발을 지키는 것 같아요. 이 깃발 보이시죠? 공원 안에 있는 깃발을 지켜라. 알겠습니다. 자, 여기도 좀 감시 좀 할게요. 나 도둑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 도둑이 어느새 와서 나의 소중한 깃발을 가지고 간 거지? 이 녀석들 여긴가 저긴가? 이 도둑 녀석들 어? 이 깃발만큼은 돌려줄 수 없다. 자, 혹시 모르니까 가봐. 가보자. 직접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 이번에 이거 훔쳐가는지 안 훔쳐가는지 모르니까 카메라에 이 깃발이 안 보여서 가지고 간지 안 가지고 간지 모르겠단 말이죠. 자, 일단 뭐 알겠습니다. 일단 카메라로 다시 가서 도둑을 기다려보도록 하죠. 도둑이 오늘 온다고 했으니까 뭐 오겠죠, 여러분들. 자, 천천히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자, 얘네들 수영장으로 나오나? 수영장을 좀 시켜봅시다. 저기 수영장에, 저기 아래에, 물 아래에 뭐 통로 같은 게 있죠? 뭐 거기, 저기서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보통 녀석들이 아니구만. 자, 어허, 도둑이 안 보입니다요? 도둑이 안 보여요? 어? 뭐야? 뺏겼다고? 이게 뭐죠? 아, 잠깐만. 다시 재조준 할게요. 아, 이거 뭐야? 아니, 나는 확실하게 감시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도둑이 가지고 도망간 거야? 이 카메라 아래에서 나오나? 카메라가 높다 보니까 이게 아래 부분이 안 보여서 아래에서 가져갔다? 뭐 그런 말인가요? 이 녀석들. 이거 내가 CCTV를 어? 봤다. 발견했다. 여기. 아, 얘가 여러분들 뿌시고 들어와요. 아, 진짜로 이게 보니까요, 저쪽 벽이 부셔져 있죠. 이게 보니까 벽을 부시고 들어오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잘 감시를 해야겠지? 아무래도 이거 약간 너무 조용하다 싶으면은 가봐야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현장으로 제가 출동해서 봐야겠습니다. 이거 너무 조용하면은 진짜 수상한 거거든요. 너무 조용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조용한데요? 가볼까요? 또 너무 조용해, 이거. 뭐지? 너무 조용하단 말이야. 너무 조용합니다. 이거 범인이 또 어디 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저기 있다. 저기 나무 뒤에 발자국을 들었습니다. 나무 아래에 발이 보였어. 발. 뭐야? 뺏겼어? 왔어. 절로 나간다. 어. 오. 와, 큰일 날 뻔했어. 이쪽으로 왔었네. 야, 이 똑똑한 이 범인 녀석. 난 보이지도 않았는데. 와, 이거 어렵다. 집중. 왔나? 온 거 아니야?
없는데? 가봐야겠어, 가봐야겠어. 불안해. 아니, 벌써 훔쳐갔는데? 깃발이 없어졌어. 오오오오! 야, 이쪽으로 다 온 거였네. 야! 와, 이거 내가 카메라는 안 보였는데, 여러분들 카메라는 안 보였는데요? 와, 이거 진짜 안 보였다, 방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만약 너무 조용해서 가봤더니 도둑이 이미 깃발을 훔쳐간 후였어. 오케이, 발견. 자, 도둑이 아까 발이 보였는데요. 어, 여기 있다. 와, 이거 진짜 방심하면 안 돼. 이거 생각보다 어려웠네. 내가 초반에는 너무 쉽게 생각했었는데, 와, 이거 진짜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아이템을 얻고요. 오케이, 갑바를 입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갑바도 얻었고, 이제 강력한 것은 다 모았습니다. 자, 다음에 감옥을 경비하도록 하죠. 감옥이야, 감옥. 이번에는 죄수들이 탈옥할 수 없게끔 하는 것 같아요. 죄수들이 탈옥하지 못하게끔 감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1번 카메라. 자, 있고요. 2번 카메라도 있고. 3번 카메라? 어, 있어. 있어. 괜찮아. 4번. 있어. 1번. 어, 1번에서 이상한 낌새가 보였습니다. 1번. 어? 이 녀석이? 땅 아래로 가서, 오, 탈옥할라 해, 어? 와, 이놈 똑똑한 것 봐라. 니네, 어, 탈옥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였어, 어? 못 나가지, 못 나가지. 안 되지, 어? 자, 두 명 잡았습니다. 이거, 아래 땅을 파서 내려가는 모습 제가 봤거든요. 뭔가, 1번 카메라를 보니까, 뭐, 땅을 파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가봤는데, 역시나, 탈옥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거군. 자, 1번 가보자. 1번 카메라. 어, 1번 카메라 또 탈옥하려고 합니다. 땅 파고 있어요. 어허,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이 녀석들 탈옥해서, 어, 좀 정직하게 살자, 우리. 어, 얘 도둑도 여기 들어왔냐? 응? 안 돼. 자, 한 번만 더 잡으면 된다. 한 번만 더. 이것도 아니야. 이 녀석들 진짜, 탈옥해서, 탈옥하면 안 돼, 여러분들. 제가 탈옥,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탈옥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 어? 요즘 감옥이 얼마나 단단한데, 저 손으로 땅을 파고 나가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 말도 안, 오, 1번 카메라 또 탈옥하죠? 1번만 세 번째 탈옥이야? 이거 뭐야, 얘네? 뭐, 땅 파서 뭐 하게? 어? 땅 파서 뭐 하게? 이 도둑이 이 아래를 땅을 파줘서 나오는 거였군요. 보니까. 알겠네. 자, 일단 아이템은 다 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쵸? 너무 다 사버려가지고. 좋아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한번 가볼까요? 감옥이 아닌. 이번에는 컨테이너 박스네요. 되게 볼 곳이 넓어요. 여기서 무언가를 훔쳐간다는 건데, 이 화물창고에 있는 이 저 다이아몬드가 보이거든요. 어, 도둑 발견했습니다. 좋아요. 자, 와, 이거 도둑들이 진짜 많은데, 이 안에 있는 거 훔쳐가려고 하는 거구나, 얘네, 어? 와, 얘네, 이 도둑 녀석들, 도대체 뭘 훔쳐가려고 하는 거야, 어? 그러면 안 되지. 이 안에 있는 무언가를 훔쳐가기 위해서, 도둑들이 단체로 침입했습니다. 이거는 집단 범죄를 저지르는, 흔적을 제가 CCTV로 목격을 했고요. 자, 다음에, 어어어, 봤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오네요.
이 녀석들이 낙하산 타고 와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거 훔쳐가려고 하는데 안 되죠? 오케이. 또 뭔가 훔쳐가려고 하죠? 여기 또 이 녀석들 봐라. 이 안에 이 다이아몬드 같은 거 훔쳐가려고 하는 거구나. 야, 야 벌써 다이아몬드 훔쳐갔고. 얘는 안 되지. 어딜 훔쳐가려고 해? 후,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게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여러 명이 갑자기 확 와버리니까 약간 당황스럽다. 자, 카메라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은 벌써부터 훔침을 다, 왔어. 낙하산을 잔뜩 타고 왔어. 한두 명이 아니야. 자, 빨리 잡지 않으면 와서 나의 다이아몬드를 훔쳐가기 때문에. 다행이야. 와, 이거 진짜 생각보다 재밌다. 약간 집중력이 없으면 카메라를 집중 아주 깊게 봐야 된다고. 이게 바로 경비원의 삶인가? 경비원 이거 일 쉽지 않은데요? 나는 좀 앉아서 CCTV만 보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집중력이 필요하네. 만약 이거 경비 쓰다가 자게 되면은 뭐 도둑 맞는 거 아니야. 보인다. 내려오기도 전에 아주 그냥 빠르게 왔지. 나 정도면 뭐 최고의 경비원 아닌가? 그쵸 여러분들? 뭐 이거 뺏길 일이 없어. 나는 뭐 잠을 안 24시간 잠을 안 자고 아주 그냥 경비를 쓰기 때문에. 아, 드디어 여러분들 마지막 맵에 도달했는데요. 자, 여기는 약간 실험실 같아요. 이름을 보니까 실험실 느낌의 그건데, 뭐 이번에는 약간 환풍구로 도둑이 들어오나 봐요. 환풍구를 보일 수 있는 CCTV가 있는데요. 아, 여기 실험실이네요. 실험실에 뭔가 중요한 버튼 같은 게 있나 봅니다. 핵 실험실 같은데, 아무래도 환풍구를 통해서 범인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왔어요. 뭔가 1번 카메라에 뭔가 찍혔습니다. 작은 도둑인데요? 베이비 도둑들이. 이거 핵 샘플. 이거 손에 든 거. 이거를 가지러 왔는데 절대 뺏길 수 없지. 안 돼. 어디에 나가려고. 이거 세 번이나 이제 도둑을 잡아야 된다는 것 같은데, 저 뺏기면 안 되겠죠. 집중해서 해야겠다. 깰 수 있어. 카메라 4번 가고. 자, 카메라 4번만 보고 있기에는 너무 늦어. 봐야 돼. 검정색 물체가 보이니까 훔쳐간 거 아니야? 안 좋았어. 왔습니다. 1번 카메라에 뭐가 찍혔죠? 1번 카메라에 찍혔는데 환풍구로 나온다는 거야. 저기 나오죠? 자, 도둑이 왔습니다. 어딜 도둑 녀석이. 내 샘플은 줄 수 없다. 이 말이다. 이 녀석들 언제 뒤에서 나의 샘플을. 이거 진짜 중요한 그 자료란 말이야. 어디 훔쳐가려고. 이거 뭐 니가 이거 좀 아닌가? 근데 저거 빨간색이 생긴 게 뭐죠? 되게 위험하다고 써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험실에 되게 중요한, 네, 빨간 포션인 것 같습니다. 어디보자. 이 녀석들, 어디에서 나의 샘플을 훔쳐갈 것인가? 자, 1번 카메라. 없고요. 2번 카메라 없고요. 3번 카메라 없고요. 있습니다. 3번 카페 카메라에서 이상한 것이 찍힌 걸
감지를 했고요. 3번이죠. 여기가 3번이죠. 오케이. 빨리 이 녀석을 처리하고. 이 녀석들 양옆으로 온다 이 말인가? 하지만 절대 뺏길 수 없지. 어딜 들고 도망가려고? 도망갈 수 없다. 도망갈 수 없다. 도망갈 수 없다. 아, 나 잘하는데요, 여러분들. 그쵸?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거 드디어 마지막이로군요. 마지막 도둑만 잡으면은 경비원 잉여맨 씨, 월급 받을 수 있다. 월급 받을 수 있다. 너무 좋다. 좋아. 1번 카메라로 가보자. 1번 카메라에 찍혔어. 나 봤어. 내가 봤다. 나, 오. 오, 오, 엄청, 오, 늦을 뻔했어, 여러분들. 와, 이거. 와, 조금만 늦었어도 도둑 맞는 거였는데. 어디 도망가려고? 어이, 도망가시게? 안 되지. 그렇게도 안 되지. 도망갈 수 없어.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경비원이 되어서 모든 감옥이나 뭐 연구실이나 그리고 막 미술관, 그리고 은행, 이런 곳을 제가 경비원에 대해서 도둑들을 모두 다 잡았습니다. 뭐 이 정도면 최고의 뭐 경비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도 돈도 많이 벌었고, 어쨌든 제가 오늘 경비원이 되보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